안녕하세요. 피부의 정용훈 트레이너입니다. 네, 오늘은 스쿼트 머신 중에서 하체 운동보다는 둥근 엉덩이 운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둥근 운동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 힙인지라고 골반과 허벅지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인지를 주로 해주셔야 되고 그 골반과 허벅지 밑에 부분, 무릎 밑에 부분은 아예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힙인지란 부분은 뒤통수, 근, 척추, 여기 이 뒤쪽 라인이 짝대기 하나 딱 됐을 때 완전한 일자를 그리는 것 같은데요. 이 상태에서 힙인지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골반이 내 무릎과 허벅지와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만나게 돼서 둥근이 가장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금 포인트인데요. 스쿼트 머신으로 이용해서 둥근을 운동하게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무릎 밑으로 신경을 끌 수가 있습니다. 네, 발등이 고정되어 있고 무릎 뒤쪽에는 패드가 있기 때문에 신경 끄시고 상태에서 골반과 허벅지가 가장 가까이 붙어준다고 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뺐다가 그대로 올라가 주시면서 엉덩이를 쪼아줄 텐데 보통 쪼아주게 되면 힙딥이 생긴다고 많은들 안 쪼으시는데 힙딥이란 거는 엉덩이 지방이 좀 적은 분들, 남성분들한테서 되게 많이 보이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엉덩이에 지방 분포도가 높기 때문에 웬만큼 운동에서는 힙딥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쪼을 때 이렇게 내려갔다가 배를 내밀어서 쪼지 않고 골반을 오히려 당겨서 복근을 압축시킨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쪼아주게 되면 오히려 윗 엉덩이가 조금 더 자극을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쪼아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엉덩이 뒤로 쭉 빼고 골반과 허벅지가 가까워진다 생각만 하시고 엉덩이를 쭉 빼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골반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엉덩이를 키우기 위해서 스쿼트를 많이 하신 분들의 걱정은 네, 허벅지가 붉어질까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스쿼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허벅지에는 미세한 부하가 오고 주로 나중에 타겟팅이 잘 잡게 되면 둥근에만 부어오기 때문에 허벅지 두꺼워질 걱정 없이 둥근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분들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